자,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입니다. 셀렉터 스위치는, 요게 이제 2단용인데요. 2단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날개가 요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게 있고요. 날개가 하나만 달린 게 있습니다. 요걸 가로로 보면은, 이제, 요렇게 된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날개가 두 개잖아요. 요렇게 돼 있는 거고. 그죠? 요거하고 요거 뭐가 다릅니까? 이러던데 요거 NOS 잡아주는 게 다릅니다. 요건 바뀌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거진 시험장에서 주는 거는 요거예요, 요거. 그래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스가 요렇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거 간단합니다. 위가 당연히 NC고요. 아래가 당연히 NO가 돼요. 왜 그런가 하면 이 노멀 크루저잖아요. 가까워야 어떻습니까? 당연히 닫히고 먼게 이제 밀려가겠죠. 그죠? 근데 이걸 NO, NC라고 안 나타내줘요. 그죠? 셀렉터 스위치는 자동 수동으로 나타내요. 오토 수동이었고, 맨드레인인가, 사람이 쓰니까 맨이거든요. 이게 수동이에요. 이렇게 AM이 있습니다. 이게, 셀렉터 스위치도 세 가지가 있어요. 요렇게 이제 되는 게 있고요. 그러면 이제, 요렇게 돌리면 A가 되고, 요렇게 돌리면 M이 되겠죠. 요렇게 3단 자리가 있고요.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2단 자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돌리면 요렇게 가는 2단 자리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시험은 거진 요 2단 자리로만이 물어봐요. 그전에는 3단 자리도 물어보고 막 그냥 재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료에 맞춰서 내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이것만 연습했으니까 뭐 내가 연습한 대로만 하겠다. 그건 상당히 곤란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느 게 M인지 어느 게 A인지 찾아야 되잖아요. 그죠? 이걸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가 하면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게 밑에 허연 게 보이시죠? 이 밑에 내려가 있는 거, 여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. 그러면 요게 가령 M이다. 그러면 M이 요게 이제 M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요두 개가 뭐가 되는가 하면 공통이 되는 겁니다. N 혹은 컴이 되는 거거든. 그러면 이제 요걸 요쪽으로 돌리면 요렇게 오게 되면은 요게 흰게 위로 올라가겠죠. 그러면 이첩점이 여기 와서 붙게 돼요. 그러면 요게 뭐 A다. 그러면 요게 A가 되는 됐습니까? 요거는 어떻게 잡습니까? 라는데 컴을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면 돼요. 요쪽 편을 내가 컴을 잡겠다 그러면 여기 잡으시면 되고요. 여기를 컴을 잡겠다 그러면 여기 잡으시면 돼요. 한쪽을 무조건 컴을 잡아갖고 선을 빼시고요. 그 다음에 A 빼시고 M 빼시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작업을 하실 때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. 내가 컴을 이쪽으로 빼겠다. 나는 이쪽으로 빼겠다. 이걸 잡아놓고 컴을 먼저 잡아놓고요. 그 다음에 AM을 찾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.